75세 이상 일반인의 화이자 백신 접종이 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경북 지역은 포항이 가장 먼저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포항 남구 주민 400명이 접종했고 우려했던 이상 반응이나 특이 사항은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75세 이상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지역 1호 접종자는 포항 남구에 거주하는 79세 김도숙 씨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온김 씨는 오전 9시 포항체육관에 마련된 남구 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김 씨는 접종 이후 통증이나 이상 증상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독성들이 다 문제점이 많은데 빨리 맞기 위해서 아무 걱정 없이 신청했습니다. 경북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한 포항 남구 접종센터에서는 이날 4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접종했습니다. 접종 과정은 크게 접수와 예진표 작성, 예진, 접종과 접종 후 관찰까지 5단계로 진행되는데, 예진 단계에서는 대상자들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상세한 면담이 진행됐습니다. 불안감이 크시기 때문에 저도 일단 접종을 했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를. 그래가지고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맞고 나서 또 이렇게 해열제를 드시고 이렇게 해서 또 이상 반응 등 부작용에 대비해 백신 접종 후에 바로 귀가하지 않고 30분가량 몸 상태를 관찰하게 했습니다. 특히 신속한 대처를 위해 119 구급 요원들이 현장에 배치됐습니다. 이와 함께 접종 대상자들이 75세 이상 고령이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접종 후 사흘간 집중 모니터링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읍면동 사무소에서 잘 안내를 해서 모셔오고 또갈 때도 모셔가서 편안하게 접종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70% 접종이 돼서 집단 면역이 될 때까지 우리 시에서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는 경북의 경우 27만 7천여 명, 포항은 3만 2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75%가 접종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남구가 접종을 시작한 데 이어 북구의 경우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빠르면 오는 8일부터 양덕 한마음체육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후 백신 물량이 증가할 경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이 가능하지만 시기는 크게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단체장들의 백신 접종 참여를 독려하면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오전 9시 안동시 보건소에서 백신을 맞았습니다. 한편 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을 하고 난 21일 후에 반드시 2차 접종을 해야 한다고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